우리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케냐. 지금 그곳에는 뜨겁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굿뉴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고 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매달 수천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에도 케냐 대형교단 목회자들이 참석하면서 케냐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예, 저희 서울 대전도 집회 하기 아, 직전에 예. 왔습니다. 케냐 한국 오신 지 얼마 만에 오실 거예요? 한 7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난번 7개월. 예, 세계대회 때 세계대 행사 때 왔다 왔습니다. 가셨고. 예. 예. 케냐 교회 좀 소개 좀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최근에,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전화를 이렇게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예, 곧 있으면은 이번 연도가 2024년도, 그래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목사님. 예, 제가 보온전 제 목사님께서 94년도에 야요체육관에 오셔서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때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내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30년이 됐는데 이젠 케냐 교회에 성도가 몇명 정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양회를 하면은 2,000명이 모일 때도 있고 3,000명이 모일 때도 있고 또 목사님 오시는 세계대회나 CLF 하면은 또 4,000명, 4,500명, 최고 많이 왔을 때가 5,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예, 근데 5,000명 나이로 시민들 거의 다, 아니죠? 아니, 예. 시민들 몇 명입니까? 예, 아직 더 많이 와야 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30년이 됐는데 왜 아직 케냐 교회는 만명 교회가 안 되어 있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수가 만 명, 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은 할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싶어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케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30%만 대학교를 학생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70%는 대부분 다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IYF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아카데미를 이렇게 시작하자 해서 27개의 과목을 나눠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는 시작을 이렇게 했을 때는 깜짝 놀란 게 오리엔테이션 때 5,300명이 왔었습니다. 예, 5,300명이 와서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일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이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일요일 날 학생들이 오면 이제 다 앉혀놓고 이제 복음 전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주일을 3부 예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중간중간에 복음 안 전하고 복음 안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또다 뽑아가지고 또 개인교제 하기 위해서 200명 정도 되는 형제 자매님들로 또 교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목 형제 자매님들이 또 개인 교제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또 계속 개인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아마 이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면 또 수천 명의 또 학생들이 또 저희 교회 성도가 돼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냐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수양회 하면은 저희들이 한 3,0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하시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에 오십니까? 이번에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같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 오시면 또 저희들 만나고 하겠네. 예, 5일 날 12시에 목사님 뵙기로 약속을 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대통령께서 정말 죄 삼받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예. 교회 위에 마음만 쏟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케냐에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게 예. 그날 아침 대통령 시간이 계시는데 그날 아침 8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나가야 하는데 예.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8시까지 언제든 좋으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바쁘신데 저희들 숙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대통령 너무 기뻐하시고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 하신 이번에 한국에 오신다니까 너무 반갑고 예, 목사님. 어떻게 잘 대접해야 잘 모르겠지만 또 복음 말씀으로 교장님 굉장히 좋아하시라고 생각됩니다. 예, 목사님. 걔 대통령도 그 교회 자주 예배 참석하십니까? 예, 가능하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시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면 너무 저 경호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텐데도 예. 감사합니다. 케냐 교회에서 제일 뭐 잘하고 싶은 게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목사님, 조금 있으면 저희들 종합대학교 시작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예, 종합대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래서 지금 건축은 다 끝내서 이 IYF 그 무료 아카데미 학생들이 벌써 이 클래스룸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케냐에 오시면 저희들 오픈식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다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케냐에 그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예. 또그 그분들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서 그 평가 어떻게 하냐 시민들이. 예, 목사님, 다 마음 열고요. 다 이렇게, 다 좋아하고, 또 GBS 방송국을 통해서도 저희 교회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알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 무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아카데미를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어서 좋은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셔서 처음에 제가 케냐 갈 때는 정말 어렵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부흥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 근데 지금 생각 그때가 몇 년도 기억이 잘안 나. 예, 94년도에 목사님 제일 94년도에 먼저. 가서 케냐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되고 힘있게 일한다는 생각이 너무 놀랍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말고 다른 지역에도 또 교회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케냐 나이로비 외에 50개의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케냐 안에 예. 케냐 안에 그리스도 기쁜 소식 선교 회원들 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예, 목사님, 최근에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모든 지역 교회가 거의 다 지금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진짜 복음 안 전하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케냐 전체를 복음으로 덮으려면 50개의 지역 교회가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그넓은 나라인데. 예,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부분에도 지금 마음을 좀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 잘 계십니까? 예, 목사님, 대통령께 잘 계십니다. 네. 한국에 오시려고 했는데 예. 아마 만나려고 이렇게 약속이 된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케냐 교회 있음에 이제 벌써 오래돼서 케냐 뭐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그렇죠? 예, 목사님. 이제 케냐 간지 15년 됐습니다, 목사님. 케냐 교회 소개 좀 해보십시오, 형제자매들한테. 예. 케냐 제일 관심이 있고요. 예. 네. 예, 목사님.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형제 자매님들은 지역 집회 하는 데또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교회에는 저희들이 10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10개 지역을 저희들이 투어하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한번 쉬지 말고 한번 복음 전해 보자.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지 한번 보자. 예, 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다 투어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또제 마음에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서울 성경 세미나와 함께 열리는 CLF에 또 여러 케냐 비숍들을 또 모시고 오셨죠. 그분들은 요번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한국의 비숍 목사님들을 모시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이 비숍들과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크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 한 분은 전통 오순절교회 비숍이시고요. 한 분은 다른 또 오순절 교단의 비숍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초교파 기독교 모임의 회장 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너무 순수하게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께서 세례요한이 안수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이야기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서 비숍이신데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전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아, 이분들은 비숍이신데 이제 그 의미를 아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참 제가 너무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 비숍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 말씀 듣고 나서 상담 시간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교제해 주실 수 있는 틈이 없도록 그 들은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케냐에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하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고,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와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또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 와서 정확히 들었고 이곳에서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 다 거짓말쟁이야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근데 하면서. 거짓말쟁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걸 두고만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했다고 명백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한국들이 많은 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예. 그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사했다는 모를 리는 없거든요. 내 죄를 사했으면 죄인이 아닌 건데, 죄사함 받은 건데,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케냐 또 마찬가지네요. 예,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분들 재산 받는 분들 많이 일어납니까? 예, 목사님. 예, 그래서 이 비숍들도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한 비숍은, 이분 밑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자들이 다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훈련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예, 요런 마음에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계대회 또 다음 CLF는 이렇게 더 많은 비숍들, 목회자들 모시고 나와서 이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케냐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케냐 교회나 모든 분, 한국에서 궁금해 여기는 분들 많은데, 케냐 가서 처음 선교했던 때부터 시작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15년 전에 이젠 케냐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사역이라는 것, 선교라는 것이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온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제 마음과 저의 노력으로 하는 거는 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해서 또이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수 예,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성경에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사해졌다면 사해졌는데, 예. 왜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믿고 자기 보는 자기를 믿으니까 그렇다고 그렇지. 그래, 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십자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지던 것도 사실인데, 예. 그 뒤에 죄인이라 하면, 그 목사, 현실, 그쪽 목사님들이 그거 아니다. 예수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의롭다 했다. 죄 없다 그랬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좀 잡아주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목회자 CLF 모임 하면서, 네. 예. 계속 복음 전하고 또 싸우고, 네. 또 집회를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집회를 참. 통해서 또 계속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남미도 가니까 막 계속 집회 시리즈, 집회가 있어 계속 저 집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예. 너무 케냐에서 그쪽 사람 단순해서 좋고요. 예. 케냐에 있다 한국도는 무슨 마음부터 드십니까? 케냐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집회가 있고 또 대통령 그 한아프리카 예. 정상회담이 있어서 또 이 부분에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많이 컸습니다. 근데 또 은혜를 입혀주셔서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목사님과의 그 면담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부인이 이제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예. 케냐 이제 마지막 떠나려고 하는데 예. 대통령 뵙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길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숙소 이야기 해주고 예. 하여튼 8시 이전에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하니 그 전에 먼저 새벽 1시라도 2시 걸어갔는데 이분이 아주 일찍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어떻게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는지 그리고 우리 죄가 사해진 뒤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실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너무 그날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시고요. 예. 하여튼 지난번에 존 아담스 대통령 때도 대통령 임종을 앞두시고 추구하고 있는데 제가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해진 그 이야기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사람들이 세상 와서 이제 막 임종 때 되면 가장 두려워,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죄를 죽어서 죄를 사했는데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떼었다고 하는데도 죄인이라고 해서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케냐도 역시 그런 편입니까? 예, 목사님. 그런데 우리 복음을 듣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듣고 굉장히 또 마음이 순수해가지고요. 예. 예, 또 복음 전하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젠 또 죄인이라 소리 안 하겠네요.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가서 케냐를 복음으로 눈 깨워줘서 정말 케냐가 너무 보고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요.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저희 케냐 나이로비에서만 아카데미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교회에서 아카데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하고 있는 지역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카데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50개의 교회가 너무 적어서 예. 예, 지금 더 많은 교회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오기 직전에도 3개 교회를 개척했고요. 아멘. 예, 또 돌아가면은 7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7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고. 케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서 케냐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한국에 오래 못 있겠다 또 그렇죠. 또 가긴 가야겠는데. 예, 목사님. 예, 좀 푹 쉬다 가십시오. 네. 교제도 하고 또 예. 만나고. 굿뉴스 신학교 졸업생들이 예. 이렇게 또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굿뉴스 신학교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너무 이렇게 신기했던 게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자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역자들 수가 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굿뉴스 신학교, 뉴욕에서 하는 굿뉴스 신학교 그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 학생들을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3인 1조 해서 그 졸업생들이 이 교회에 가서 주말에는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이끌고 교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굿뉴스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또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부담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저희들도 많은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케냐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좀 단순하고 순수한 편이죠. 예, 목사님. 그래서 일하기 참 좋겠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는 아직 많은 기독교회가요. 예수님 우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피 흘리고 우체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 죽음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참 많아요. 예수 피로 우체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정말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케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확실히 가르쳐서 예.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만난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케냐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특히 또 케냐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IYF도 주시고 또 대학교도 주시고. 전문대학교도 주시고 고등학교, GBS 많은 이 도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또 이 도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더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기억나실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좀 즐겁게 지내시고 또 많은 교류도 하시고 또 케냐 가서 또 귀한 일을 많이 이루셔서 케냐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나라로 만드셔서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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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시편 약속의 말씀 안에서 1996년 오직 믿음으로 얻었던 케냐 종교 등록은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의 첫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아프리카 선교는 많은 아프리카 대통령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 복음을 전해 들었던 여러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박옥수 목사님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